행동 없는, 행동하지 않는 우파 정당은 이 간악한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. 이 주사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우파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희 대한애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외국 국민들과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우파 세력들과 인적 청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우파의 지도자, 보수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.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. 아직도 보수라는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우리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. 우리는 힘든 길이지만은 그 고통의 칼날에 섰습니다. 그러나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이 터널을, 이 암흑을 뚫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.